지난 시간에는 처음 애터미에 회원 가입을 한 후 30대, 30이 어떤 식으로 모아지는지에 대해서 실제 에이전트 회원님의 매출을 보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각 등급별로 어떤 식으로 수당을 받아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수당의 기본 등급과 점수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마이오피스에서 살펴보시면 되는데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실제로 수입을 받아가시는 사업자분들걸 바탕으로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언제 수당이 발생하셨는지 보기 위해서는 후원수당 발생 내역으로 들어가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지난 시간 같이 해봤던 거 기억나세요? 애터미 앱의 홈 화면에서 밑에 있는 마이오피스를 눌러서 들어가신 후에 네 번째에 있는 수당 정산을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수당 정산 내역이라는 네모칸을 한 번 더 클릭하셔서 이 중에 후원수당 발생 내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수당을 맞는 분이 아니시라면 1개월을 누르고 그리고 조회하기를 누르세요.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인데 한 번 더 리플레이 해봤습니다. 후원수당 발생 내역은 최대 한 달치까지만 조회가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후원수당 발생 내역을 갖고 실제 사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수당이 발생이 되는지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후원수당 내역은 제 파트너 중 첫 번째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이신 분인데 아직 오토 판매사는 아니신 분이세요. 여기 후원수당 발생 내역을 보면 8월 12일에 좌측에 약 47만, 우측에 약 34만으로 점수가 맞아서 취득 점수 15점이라고 나와 있죠. 15점이 발생하셨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 8월 6일에 또 약 110만 대 30만으로 또 취득 점수 15점이 발생하였습니다. 30만 대 30만이면 수당이 발생하는데 굳이 30만 포인트 이상을 이분이 사셨을까요? 지금 47만 대 34만, 110만 대 30만 이렇게 맞았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매출은 이 사업자분이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소비자를 만들고 사업자를 컨택하여서 하위에서 올라오는 자연적인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매출을 보여드렸던 경우는 에이전트분이 회원 가입한 지 한 달 정도 만에 어떤 식으로 수당이 발생되는지를 보여드린 거고 그러다 보니 본인이 좌측과 우측에 물건을 사면서 30대 30을 딱 맞춰서 수당을 받아 가셨죠. 그런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꽤 오랜 시간 사업을 해오신 분이라서 하위에 파트너도 있고 소비자 그룹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매출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매일매일 매출이 발생하는 것들이 쌓여서 30만 대 30만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30만 포인트가 넘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사업자분이 보름에 본인이 직접 구매하는 매출을 뽑아보니까 약 20만 PB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좌우 매출의 합은요 보름에 400만 PB 정도였습니다. 즉 380만 PB 정도는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매출이라는 거죠. 몇 년간 소비자를 만들고 관리한 결과가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한 달에 7번에서 8번 정도 15점을 받아가니까 한 달에 들어오는 후원수당이 약 5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오토 세일즈 마스터의 수당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일즈 마스터는 보름에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이상을 달성하면 되는데요. 이분은 그 이상의 매출이 오토로 올라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오토 세일즈 마스터 만들면 성공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오토 세일즈 마스터 분들은요.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이상은 수당 발생을 하고 좀 오래된 오토 세일즈 마스터들은 매일매일 수당이 발생을 해요. 한번 이분 걸 보면서 같이 살펴볼게요. 자, 12일에 약 56만, 92만을 받아서 15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전날 매출을 보면은요 좌측은 약 14만, 우측은 35만입니다. 좌측이 16만 정도 모자라서 수당이 발생을 안 한 건데 12일에 금일 매출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좌측에서는 41만 포인트, 우측에서는 56만 포인트가 올라오면서 12일에 수당을 받으신 겁니다. 10일을 또 보면은요 약 60만 대 81만으로 또 15점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주일에는 수당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9일이 없고 이제 8일날 수당이 발생된 거예요. 8일 수당을 보면 좌측이 37만, 우측이 105만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15점을 받으셨어요. 이분은 거의 매일 수당이 발생을 하죠. 이렇게 매출이 올라오는 점수별로 매일매일 정산을 해서 이 금액을 일주일치를 모아 화요일마다 수당을 주는 방식이 바로 애터미의 후원수당입니다. 이분은 한 달이 아닌 보름에 한 7번에서 8번 정도 매칭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후원수당이 보름에 50만 원 정도. 그러면 한 달에는
100만 원 정도 되겠죠. 후원수당에 해당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요, 오토 다이아몬드 마스터의 수당 내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오토 다이아몬드 마스터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30대 30도 아니고 70대 70도 아니에요. 13일 매출을 보시면 취득 점수 30점을 취득하셨습니다. 여러분 후원수당 매출표를 보시면 30점은 6급이에요. 70대 70이 맞았을 경우인데요. 이분은 70대 70은 넘었지만 150대 150은 안 되었기 때문에 30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전날인 12일도 마찬가지로 약 85만 대 177만으로 30점을 받았고요. 그 전날인 11일도 141만 대 258만으로 30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일을 보면은요, 15점이에요. 7급이네요. 근데 매출은 약 67만 대 222만이에요. 아깝네요. 3만 포인트만 더 있었으면은 6급인데요. 세일즈 마스터의 15점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 아시겠어요? 저희가 아까까지 오토 세일즈 마스터 거 보여드렸는데 똑같은 15점이라도 매출이 다르죠. 우리는 하위에 오토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매출을 마음대로 조절하기 힘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요, 한 달치 후원수당을 살펴보니까 30점이 21번, 15점이 6번이었습니다. 애터미는 유일하게 일요일에만 수당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주일 빼고 27일 매일 수당을 맞았다는 거죠. 15점이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니까 6만 5천 원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15점이 6번이니까 6만 5천 원 곱하기 6번 그러면 39만 원 정도 되고요. 30점 받은 게 21번이니까 13 곱하기 21 하면은 273만 원입니다. 이분의 한 달 정도 발생한 후원수당 내역은 약 312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39만 원 더하기 273만 원. 조금 아실 것 같으세요? 한 달 동안 발생한 점수만큼의 수당, 이걸 합한 게 나의 월 수입이 되겠죠. 근데 애터미는 사실 월 수입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주급으로 나가죠. 매주 화요일마다 이것들이 나오는데 내가 30점 받은 날이 많으면 주급이 조금 많겠고 15점 받은 날이 많으면 주급이 조금 낮겠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짠! 분위기가 바뀌었죠. 제가 앞부분 촬영을 마치고 카메라에 약간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뒷부분은 따로 촬영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어서 촬영을 해볼게요. 다음 살펴볼 분은요, 150만 PB 혹은 240만 PB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후원수당이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분의 12일 매출을 보면은요, 약 317만 대 278만. 그럼 소실적 기준 240만 PB를 넘었죠. 그래서 4급입니다. 4급이면 몇 점이죠? 네, 90점이죠. 15점에 6배니까 약 39만 원이 되겠네요. 11일도 406만 대 282만으로 240만 PB가 넘어서 90점이고요. 10일도 290만 대 308만으로 240만 PB가 넘었죠. 그래서 또 90점. 이분의 하루 후원수당은 약 39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일을 하고 안 하고 여행을 가든지 놀든지 항상 이 정도 매출이 올라와서 매일 후원수당이 약 39만 원 정도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8일을 보면은요, 355만 대 202만이죠. 소실적 기준으로 150만 PB는 넘었지만 240만 PB는 안 됩니다. 그럼 몇 점? 60점이라는 겁니다. 5급이죠. 그럼 이날의 일당은 약 26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 전날 7일을 봐도 341만 대 211만. 그럼 8일과 마찬가지로 5급 60점을 받은 거고요. 약 26만 원의 후원수당이 발생을 한 거죠. 이렇게 한 달 수당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한 달에 몇 점 받았는지 계산을 해봐가지고 곱해서 더해보면 되겠죠. 제가 다 세봤는데 이분 같은 경우 30점을 받은 게 한 번 있으시고요. 그리고 60점 받은 게 6번, 90점을 받은 게 20번이네요. 그러면 90점은 약 39만 원이니까 39만 곱하기 20, 780만 원이 되겠고요. 60점은 약 26만 원이니까 26 곱하기 6, 156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30점은 13만 원, 13만 원 한 번. 이걸 다 더하면 이분의 총 후원수당은 약 949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미 후원수당만으로도 연봉 1억이 훌쩍 넘으셨네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5점을 6만 5천 원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실제 수당은 이것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엔가가 조금씩 변동이 되니까요. 자, 다음은 연봉 2억 이상 로얄 리더스 클럽인 제 수당 내역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12일 매출을 보면은요, 948만 대 840만,
150점입니다. 600만 600만은 넘고 2천만 2천만은 안 되기 때문에 150점에 해당이 되겠죠. 11일은 약 1,105만 대 1,154만으로 또 150점. 10일은 1,210만 대 994만으로 또 150점. 8일도 1,010만 대 683점으로 150점이네요. 그럼 150점은 1당이 얼마일까요? 15점이 약 6만 5천 원이라고 하면 150점은 그것의 10배, 65만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7위를 보시면은요, 835만 대 375만입니다. 소실적 기준으로 600만 포인트가 안 됐기 때문에 몇 점일까요? 90점이죠. 240분 넘었지만 600만은 안 됐기 때문입니다. 15점에 6배니까 약 39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럼 한 달 동안 얼만큼의 후원수당을 받아가나 한번 계산해 볼까요? 150점을 받은 게 22번, 90점을 받은 게 5번이네요. 그럼 150점이 뭐 약 65만 원이라고 하면 65 곱하기 22, 1430만 원이고 90점을 39만 원으로 하면 39 곱하기 5, 195만 원 해서 합하면 후원수당만 약 1625만 원 정도 되겠네요. 제가 지금 후원수당만 말씀드렸잖아요. 직급수당까지 더하면 제 연봉은 2억이 넘어가겠죠. 오늘 이 시간은 후원수당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라서 저는 여러 가지 수당 중 다 빼고 후원수당에 관한 이야기만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직급수당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월 수십만 원부터 연봉 1억, 2억이 넘는 억대 연봉자들의 수입까지 알아봤는데 애터미에는 마지막 연봉 4억 이상 크라운 리더스 클럽도 있습니다. 아마도 오토스타와 오토로열의 사이가 크라운 리더스 수입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600만 포인트 대 600만 포인트 위로도 비슷한 패턴으로 2000 대 2000, 5000 대 5000까지 후원수당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5000만 포인트, 5000만 포인트가 끝이에요. 그게 바로 애터미에 있는 상한선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스폰서님들은 뭐 1억 대 1억 받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5억 대 5억 포인트 이상이 매일 발생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5천만 5천만 포인트 발생하는 분과 1억 1억 2억 2억 5억 5억 이렇게 발생하는 분들의 수입이 전부 다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죠. 상한선 때문에. 그럼 상한선이 있으면 좋은 걸까요? 저는 좋아요. 그런데 한 달에 수십억 수백억 벌고 싶은 분들한테는 안 좋죠. 상한선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애터미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해서 3년을 알아보지도 않고 거절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마케팅 편을 알아보다가 이 상한선 때문에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자신이 없을수록 그런 분들 때문에 이 상한선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빵이 있어요. 빵을 나눠 먹는데 누군가 혼자 다 먹지 못하게, 많이 먹지 못하게 막아놓은 게 상한선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도 매출이 많은 사람도 전부 받을 수 있는 건 정해놓은 거죠. 요만큼만 먹어라.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이거 이상은 못 가져간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상한선 반도 안 왔는데 연봉 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한선까지 받으시면은요, 충분히 아주 여유 있는 삶 사실 수 있습니다. 한 명이 100억 버는 것보다 1억을 100명 버는 게 낫다. 이게 바로 애터미의 정신이고 회장님의 마인드라는 거죠. 전 이게 참 마음에 들던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리고 똑같은 직급이라도 받는 후원수당의 금액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원수당은 직급과는 관계없이 등급과 점수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샤르노즈 마스터보다 더 많이 가져가실 수도 있고 더 적게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직급이 뭔지 모르더라도 열심히 사람 소개하다 보면 소문수당인 후원수당을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도 받을 수 있겠구나. 이해 가시나요? 소비자분들도 열심히 알리다 보면 큰 수입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 혼자 소문내는 게 빠를까요? 누구랑 같이 소문내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같이 소문내는 게 빠르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함께 소문내고 다닐 사람들을 찾는 거고 그 사람이 소문내고 다니는 일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후원해주는 만큼 받아간다라고 해서 후원수당이라고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다 보면 내 밑에 또 사업자가 생기기 때문에 직급수당까지도 받아가실 수 있게 되겠죠. 직급수당 편에서 설명을 듣다 보시면 아, 후원수당 받으려고 열심히 하다 보면 직급수당도 따라오는구나, 이걸 조금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한 가지. 30대 30은 기다리는데 그 다음 50대 50은 30대 30으로 맞으면 나머지 20만 원 확 날아가서 회사가 먹는 거 아니야? 이러시면서 화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절대 회사로 가는 게 아니고요. N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600만 점 맞고 나머지 점수가 쌓여서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150점, 250점도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수당 받는 사람이 늘어나서 결국 N가가 떨어지겠죠. 프레시아웃이 되지 않고 계속 쌓이면 수입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나눠 먹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30대 30을 맞아도 6만 5천 원을 받는 게 아니라 5만 원, 3만 원 이렇게 수당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하신 회장님은 초보자들 수당을 지켜줘야 된다. 때문에 30대 30까지만 기다려주고 여기까지 날아가는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이상부터만 프레시아웃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초보자 사랑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하후 상박입니다. 밑에 있을수록 많이 받고 위로 갈수록 적게 받는다는 소리인데요. 후원수당 점수표를 보시면은요. 30대 30은 15점이에요. 그런데 240대 240은 90점입니다. 점수가 8배인데 돈은 6배를 주죠. 600대 600은 150점. 점수는 30에서 600까지 20배인데 돈은 10배를 줍니다. 위로 갈수록 상승하는 매출에 비해 돈을 적게 가져가는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 역시 N가를 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태까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0, 70, 150, 240, 600으로 갈수록 없어지는, 날리는 포인트가 많아요. 후레시아웃 때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갭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갭은 점점 커지는데 돈에 늘어나는 배수는 줄여놓은 거죠. N가 보존을 위해. 그리고 이건 아주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30대 30을 받으면 계속 수당이 들어오는 거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설명을 들으셨으니 아니라는 걸 아시겠지만 5점이든 15점이든 최소 등급을 달성할 때까지는 기다려주다가 최소 등급, 즉 소실적 30만 PB가 되고 나면 매출은 다시 빵빵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수당을 받다가 점점 기간이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매일매일매일 수당을 받게 되고 매일 수당을 받는 그 허들을 넘으면 매일 소실적 30만은 기본이고 소실적 70만, 150만 받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매출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애터미 후원수당에 대해서 뭐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후원수당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애터미의 후원수당은 상한선이 있다. 그리고 하후 상박, 밑에 사람이 더 좋게 되어 있다. 그리고 매출 포인트에 대해서 점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점수만큼 돈을 주는 거고 30대 30까지만 기다려주고 그 위에 있는 매출은 해당하는 점수에 대해서 수당이 발생한 후 다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점수가 맞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30대 30 맞아도 빵빵, 70대 70을 맞아도 빵빵. 제 점수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사실 30대 30에 몇 배죠? 600만 포인트, 600만 포인트만 해도 20배인데 저 같은 경우는 뭐 1000만 PB 이상 뜰 때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매출이 뭐 20배, 30배 이상의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돈은 딱 10배만 준다라는 점. 제가 판매사 시절에 억대 연보자분들이 아 억울해 죽겠다 이런 소리를 하실 때 제가 사실 이해가 잘 안 갔었어요. 저도 그때는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해가 가요. 파트너 목에 빨대 꽂아서 피 쪽쪽 빠는 게 다단계라고 하는데 애터미는 오히려 내가 좀 덜 가져가고 초보자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실 매출에 비례해서 수당이 늘어나면 뭐 저 같은 경우도 5억 이상의 수입을 가져가야지 맞는 거고 지금 상한선이 끝나신 분들도 한 달에 1억 2억이 아니라 수십억도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빵을 나눠 먹는 조각이 윗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니까 밑에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타 네트워크 대부분 그런 구조입니다. 위에서 돈을 많이 가져갈수록 밑에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힘든 거죠. 그런데 애터미 같은 경우는 이 하우상박 그리고 상한선 이런 구조들 때문에 누구나 시작해서 다 함께 정상에서 만날 수 있다. 저도 상한선이 끝나면 계속 똑같은 수입을 받으면서 상한선에서 기다리겠죠. 누구를? 파트너들이 이 자리까지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지금 저의 이 모든 수입도 저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또 나와 함께 소문내준
파트너들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재심 합력, 애터미의 매력 아닐까요? 그럼 월 2천이 넘어가는 또 다른 수당의 비밀, 직급 수당은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후원 수당은 끝이에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1편부터 다시 꼼꼼하게 보시면서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 직급 수당 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